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익명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익명님께서는 아파트 보안 일을 오래 하셨는데, 그 중에 또 기억에 남는 한 주민분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신들린 주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또 이렇게 방송에 참여를 해주셨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익명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셨죠? 자, 예. 그러면 익명님께서 오늘 이야기해 주실 내용 자체가 아파트에 예, 신들린 주민이 하나 있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렛츠고! 길이십니다. 기릿! 이거는 부산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조금 좀, 이름이 좀 나이 있는 아파트예요. 네. 뭐랄까, 좀 비싼 아파트. 그런데 이 아파트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요원 한 명이 퇴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입주민 하나 때문에 겁이 나서 일을 못 하겠다. 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본사에서. 네가 한번 가봐라. 왜꼭난 이런 것만 시키냐 하니까 니밖에 없다. 그날도 명절 전이었어요. 네. 그래, 갔습니다. 이제 가고, 이제. 낮 근무하는 데는 별 문제 없더라고요. 근데 저녁 한 7시쯤 넘어가니까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한몇개 들어왔었거든요. 예. 근데 아랫집에서 하는 말이 위에서 계속 거실에서 쿵쿵 낀다. 오. 난 별거 아니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보통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이 나면 밤 10시쯤까지는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세대의 위에를 저희가 방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 이제 저희 일반 요원하고 같이 갔죠. 제가 지리를 모르니까. 가서 이제 보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위에서 사람은 분명히 예. 있고 쿵쿵쿵 소리가 나요. 계속 뭐지, 이 밤중에 공사하나? 근데 공사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찜뛰기 할때 나는 소리 있죠. 네. 그런 소리예요. 쿵쿵쿵쿵쿵 소리가 일정하게 나더라고. 예. 나는 또 운동기구 돌리는갑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 따님 분이 네. 문을 열어줘요. 열어줘서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아저씨, 저희 엄마 좀 말려주세요. 일단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 아줌마가 눈알이 뒤집힌 상태에서 거실에서 콩콩콩 뛰고 있어요. 아, 거실에서. 예. 뒤로 딱 본데 우리 일반인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네. 겁을 내가지고. 그랬더만은 눈치를 주는 거야, 이 집이라고. 이집 때문에 내가 그만둘 거다, 이렇게 눈빛을 주더라고요. 예. 가보면, 뭐, 나는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별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가서 싹 봤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제 화재 비상 뜰까 싶어서 전기를 다 내려놓고, 예. 화재 비상 꺼놓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장례식장 갔다 올 때마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금 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굵은 소금 있냐고 해가지고, 굵은 소금을 받아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다 뿌렸어요. 탄통 다. 예. 우리도 막푹 쓰러지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절을 하고 새벽 2시쯤에 또 아침 밑에 층에서 전화가 와요. 네. 아, 이건 올라가냐 말아야 되나 싶은데, 이미 그 꼬라지를 봤으니까 따님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밑에 층에서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올라가도 되겠냐 하니까 우는 거예요. 올라갔더만 또 그래 뛰고 있어요. 네. 그래, 도저히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3일 뒤에 오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맞는데, 제정신이에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안 좋아갖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과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뭐, 일단 정상으로 돌아왔겠네. 병원 갔다 왔으니까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녁 9시쯤이에요. 갑자기 보안처서로, 보안처서 같은 경우는 외부, 그러니까 입주민도 그렇고 외부인도 그렇고 일절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문을 자동으로 잠기다 보니까. 밖에서 문을 계속 누가 잡아 당기는 거예요. 오. 위에 카메라가 있어서 이제 혹시 누구 싶어 봤던만은 그지한 거예요. 네. 근데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문을 통해서 갔죠. 살가서 보니까 칼을 옆에 들고 한쪽 손으로 문을 막 당기고 있어요. 예. 보복인가 그래. 일단 우리가 이제 방금복을 입고 갔죠. 네네. 사모님 뭐 하십니까 이러니까 눈이 또 뒤집히 있어요 또. 그러더만 네가 날 병원 배웠지 이런 거예요. 아니, 몸이 아프신 것 같아서 병원 보내드렸죠. 뭐, 그 칼로 찌를 겁니까? 그러니까. 나 찌르지 못하고, 막 뭐라 하는 거야. 무슨 소리든 기억도 안 나고, 이제.
그 지금 남편분이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그때 내 기억상이면. 어떻게 세대주 연락처를 확인해가지고 국제전화로 걸어봤어요.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이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죠 하니까 저희 마누라가 원래 무당이 돼야 되는데 무당이 안 돼가지고 저런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건 어디서 얘기를 들으신 거냐 하니까 신내림 받는 데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도 저런 증상이 많아가지고 나도 지금 사실은 해외 출장 나온 게 아니고 겁이 나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역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저씨가. 예. 그날도 칼 들고 와서 경찰까지 불렀죠. 불러갖고 강제로 인행을 시켰어요. 네. 인행을 시켰는데 경찰 쪽에서 또 봤을 때 이상한 거 봐. 그래서 바로 정신병동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따님분이 인가를 했기 때문에. 어. 왜냐면 따님도 솔직히 같이 살자가 겁나거든.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귀신보다 사람이 더 겁난다고. 네. 그래서 일단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지난 뒤고 이제 이 사람은 끝났고 나는 이제 진짜 나가야지. 가려고 하는데 그날 하루만 더 봐달래요. 어쩔 수 없이 자 근무하는데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뒷문을 열어놔야 돼. 이제 청소를 해야 되니까. 네. 청소 다 하고 좀 앉아갖고 담배 한 대 태운다고 이래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어떻게 와도 병원복 옷을 입고 어디서 카타카크 구해가지고 제 목에 딱 댔어요. 어이 뭐야 얘. 제 목에도 아예 상처가 조금 있는데 살짝 끌시는데 예. 그래갖고 눈알 뒤집힌 상태에서 뭐라냐면은 네가 날 정신병원 보냈지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목에 칼을 일단 댔으니까 일단은 폭행용으로 강조하고 강제로 제압을 해버렸어요 내가. 예. 카메라 다 녹화도 됐겠다. 제압을 해놓고 또 경찰을 불렀죠. 이제 경찰분이 하는 말이 와 이 아줌마 진짜 기술 좋네. 어떻게 탈출했지? 어 그러게. 이러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구급차 왔었어요. 그래요. 와가지고 치러 가는데 내가 니 꼭 죽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한테. 꼭 죽여버린 다음에 이러면서. 근데 웃긴 건 눈에 흰자밖에 안 보여요. 예. 눈알이 완전 뒤집힌 상태지. 그래 제가 이제 다음날 신날이니까 저희 동네 할머니한테 또 갔어요. 네.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그 여자가 진짜 신들린 거 같이 느끼시냐 아니면은 그냥 잡기냐 아니면 ***냐 이렇게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할머님 하시는 말이 잡기다. 네. 잡기가 시인기다. 신내림 받았으면 눈알이 그래 뒤집힐 수가 없다. 온전한 상태에서 신내림 받는 거지 그렇게 막 공 뛰거나 그런 게 하는 거는 구달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다. 네. 그리고 보통은 구달 때 그렇게 뛰는 거는 신이 아직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한대요. 뭐 저는 뭐 무당 이름 제대로 자세가 모르니까. 네. 그렇게 이제 또 한 주가 지났어요. 본사에서는 이제 내한테 이제 이래이래한 사건이 있었으니까 한 달만 더 버텨봐라. 월급도 줄게 이러길래 꼬시길래 또 그걸 또 못 이겨서 또 했죠. 그래 한 달 동안 이랬는데 반 달간은 문제가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네. 진짜 평화로운 아파트였어요. 웬만해서는 그 동네는 불꽃조차도 없고 싸움도 안 하고 이런 동네였어요. 네. 그런데 딱 명절 딱 다가온 그 순간 그때 사건이 생겼는데 오. 이 여자가 이제 정신병동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그는 한 달간 병원에 살았고 이제 문제가 없다고 의사가 판단해가지고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도 딱 새벽 3시에 저희가 이제 초상에서는 담배를 못 피니까 밖에 나와서 필 거 아닙니까. 뒷문을 딱 열어놓고 담배를 싹 피고 있다가 초상 앞에서 소리가 나길래 담배꽁초 옆에 놔두고 앞으로 딱 돌아보는데 옆구리가 쎄하더라고요. 제가 방금복을 입고 있어서 천만다행인데 예. 이 아줌마가 옆구리를 한 두 번 찔렀어요. 아 실제로요? 근데 방금복에 밀려갖고 예. 다행히 찢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예. 좀 욱신거리는 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이 아줌마를 제압을 해버렸어요. 예. 나도 모르게 제압을 해갖고 팔을 그냥 뽑아버렸어요. 그냥 손을 못 쓰게 예. 양쪽 손 다 뽑았습니다. 위험하니까 어차피 뭐 그건 뭐 폭행죄로 잡혀가면은 뭐 난 할 말이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팔이 분명히 뽑아졌는데도 움직이고 써요. 팔을요? 예. 그러니까 손목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손목 관절 있는데 말고 그 위에 뼈 있죠. 예. 이 뼈는 순간적으로 뽑을 수 있거든요. 금이 가거나 보통 사람은 금이 갔을 겁니다 아마. 금이 갔을 예. 거면 보통 못 움직여요 절대 아파가지고. 그런데 전혀 고통을 못 느껴요. 웃긴 건 그때도 흰자예요. 와. 조금만 더 내가 늦었으면은 옆구리가 아니고 밑에 허벅지가 들렸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애를 두 번 찌르고 다리를 찌르라는 찰나에 제가 팔을 잡고 붙들었거든요. 그냥 저도 좀 손이 악력이 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집 딸을 경찰 다 불렀어요. 어쩌겠습니까? 이제 내가 안 죽으려면 살아야 되니까. 딸은 어쩌면 놀래 자빠져. 밤 전까지만 해도 맨정신 있는데. IC를 보더만 눈알이 뒤비져갖고 왔다면서. 이상하네. 내가 삼체인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일단은 현장 처리는 해야 되니까. 경찰 불러 경찰차에 강제로 태우고, 경찰들도 봤을 때 이분이 팔이 금이 갔거나 빠졌거나 그런 걸 모르겠더래요. 네. 잘 움직이더래요. 고통을 못 느끼는 것처럼.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그분 팔이 금이 간 게 아니고 거의 반쯤 빠진 상태였어요. 아, 골절이. 예. 왜냐하면 제압을 해가지고 제가 무릎으로 찍어버렸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 3시에 그래 그 일 잊고 나서 그 아주머니의 어머님 되시는 분. 예. 어머님 전화가 왔어요. 보안실로. 그래 다녀온 자는 거 깨매갖고 새 앉혀놓고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예. 얘기를 하러 가니까 일단 집에 가니까 이전에 갔을 땐 깨끗했어요. 분명히 집이. 네. 벽면도 깨끗했고 대리석이다 보니까. 그런데 안방을 가보니까 따님도 안방을 절대 안 가려더라고. 우리가 보통 저 무당집 가면은 빨간색 등 쓴다 아닙니까? 방 전체가 빨개요. 예. 그리고 무슨 벽걸이 한 게 걸려있던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불상 벽걸이 이런 걸 많이 걸 건데 무슨 악신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도 말이야. 오, 예. 근데 내가 봐도 좀 섬찟한 느낌이 드는데, 그 집 어머님이 오시더니만은 이거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겁이 나서 뭐 손을 못 대고 일단 이거 치워와서 얘기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나하고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떨어져요. 분명히 못질도 안 돼 있고 테이프로 발라지는 것도 아니고. 네. 뗄 수 있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까 그냥 나는 족자인 줄 알았는데 벽지처럼 돼 있는 거야. 예. 대리석에 벽지처럼 완전 테이핑이 쫙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설마 그 아줌마가 정신 나가서 저런 걸 붙였겠지 싶어갖고 떼고 나오는데,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이 어느 순간부터 전해 년도에 자기 집안 저 제사를 지냈대요. 예.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지낸 날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집에 오는 도중에 발작이 나가지고, 예, 병원에 실려 갔다가 그거로 한 몇 개월 조용하더니만 어느 순간 집에서 맨날 이렇게 막 뛴대요. 특정 시간만 되면 콩콩 뭐 강시처럼. 예. 뛰다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전에 요원이 그분은 저하고 똑같은 방법을 썼는가 봐요. 예. 보통 손대기는 겁나니까 소금을 뿌리거나 이렇게 했는가 봐요. 예. 근데 그래 저희 요원한테도 똑같이 이 행동을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위험한 행동까지는 안 했대요. 예. 그러니까 자기 딸이 상대방 기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틀렸대요. 예. 그런 식으로 했다 하는데, 그 어머님 말씀이, 자네 혹시 생일이하고 연도 좀 알 수 있겠냐. 아, 난 그런 거 알려줄 생각 없다. 그냥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알려줄 생각도 없고, 그냥 저는 여기서 끝낼랍니다. 저 잘못하면 오늘 옆구리에 빠꾸 날 뻔했다고. 어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분이 넘어져서 팔 빠진 겁니다.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래 항의를 하니까 자네한테 위에 가해진 거를 공개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개하면 자기들 집안 망신이니까. 그렇죠. 예. 그쪽에서 또 좀 알아주는 집안이더라고 보니까. 그래 이렇게 끝났어요. 끝나고 나는 이제 그 아파트를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제가 부산에 살지만은 저희 회사 직원들 알고서는 저희 집을 몰라요. 근데 이 여자가 저희 집 앞에까지 왔었어. 예. 앞에까지. 그것도 사시미 아시죠? 사시미. 예. 해칼. 그걸 들고서. 미쳤네, 완전.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쪽에 주소지나 이런 걸 알려준 적이 없대요. 예. 그리고 우리 회사에 등록된 주소지는 별개의 곳이거든요. 저는 그날은 제 본가에 있던 날이었고 본가는 주소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 찾아서 온 거예요, 이 사람. 그런 식으로 거의 한 석 달을 제가 괴롭힘 당했어요. 마지막 한 달 제가 집에 있을 때 지금 무당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예. 지금 저 앞에 인상착의 그대로 불러주고 이 여자가 얘를 헤아려 했던 사람이다. 할머니가 한번 나와봐라. 내가 지금 나갈래. 겁이 나서 나가겠다. 예. 사람 아니면 뚜리 폐가 찌기 뿐 되는데 이 사람이니까 건들 수가 없다.
좀 도와달라 하니까 할머니가 나오셔서 봤대요. 네. 보니까 머리 위에 웬 여자가 앉아 있더랍니다. 그 여자 머리 위에. 예. 여자가 앉아 있고 옆에서는 이 여자가 팔을 드는데 자기가 직접 든 게 아니래요. 오. 어떤 귀신이 이렇게 팔을 들고 막 움직이더래요. 예.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내가 있는 곳을 방향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할머니가 잽싸게 뛰어가서 비방을 해버린 거죠. 하니까 여자가 내가 멀리서 봤을 때 쓰러지면서. 예. 할머니가 그 여자 옆에서 뭔가 행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웃긴 거는 그 여자가 쓰러지고 와서 그 세계가 내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자가 떨어지니까 보이더라고. 예. 평소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그날. 네. 떨어지고 싹 도망가더라고. 할머니를 피해서. 근데 가다가 그 무당 할머니가 또 개를 키웠어요. 네. 개를 한 4마리 키우시는데 그 4마리가 다 튀어나와서 이 아들 가는 길을 다 막았고 있어.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싹 끄덕가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와, 예. 그리고 내가 이제 119 전화를 했죠. 옆에 집 앞에 여자분 한분 쓰러져 있다 이래갖고 119 와서 실어 가더라고요. 그러고 와서 이제 무당 할머니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한 니 자꾸 내려왔더라. 내려가니까 할머님 하시는 말씀이 이 아들은 기가 약한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덤빈다. 막 살랑거리면서 아마 친절하게 했을 거다. 근데 니같이 기가 세거나 업이 좀 센 애들한테는 상당히 발악을 한다. 지한테 해를 줄 알고 상당히 강하게 행동을 한대. 예. 잡기는 잡기인데 신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봤을 때는 저 여자는 신내림 받을 그런 사람은 아니고 아마 어딘가 산이나 이런 데 가서 뭔가 안 좋은 짓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조상한테 뭐 미움을 샀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거다. 이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예. 그 할머니는 어떻게 그래 처리를 했습니까? 그건 이 할 바이고. 이러시니까, 뭐, 그건 내 할 바니까, 아, 됐어요. 들어가기 전에 또, 부적 태운 물 가지고, 이나 마시라면서 막 주더라고. 예. 다시는 아마 이 여자가 니를 기억 못할 거다 하면서. 그러고 딱 일이 끝났어요. 예. 끝났는데, 웃긴 건, 그러고 일주일 뒤에, 그분이 또 안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 아파트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결국에는요. 저렇게 가셨다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안 좋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일 끝나고 집에서 자는데 꿈에서 나오더라고. 꿈에요? 미안하다면서. 네. 예. 자기가 본의 아니게 그런 짓 해서 미안하다면서. 계속 사과를 하길래 그냥 좋은 데 가시라고. 다음 생에는 만나지 맙시다. 좋은 데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즘은 이제 제가 회사에서 하도 많이 속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그 아파트에 전화해서 물어봐요. 아 미리요? 어떠한 일이 있었니? 예. 그래 차라리 내가 안 가고 언제는 그냥 사람을 새로 구해줘요. 아니 근데 익명님 궁금한 게 익명님만 예. 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 이런 일들을 겪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이 겪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말을 못 하죠. 정규직원으로 본래 일을 하게 되면은 네. 저번에 저도 얘기했듯이 비밀을 엄수할 수 해야 되는 그 규정이란 게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라도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땜빵으로 하는 것 때문에 엄수를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예. 참고로 저희랑 계약이 날라간 곳은 제 할 바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익명님 아파트 예. 보안을 하면서 좀 귀신 예. 이런 쪽 말고도 좀 이상한 사람들을 목격하신 적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사람이 조금 소름 돋는? 처음에 볼 때는 정상인인데 네. 날이 갈수록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 할까 해야 되나? 예.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묻지마 폭행도 하고 오, 예. 그래놓고 잡혀서 들어가면은 내가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 정말로 보면 눈이 풀려 있거든요. 꼭 뭐 약한 것처럼. 근데 그런 일이 보안 쪽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비나 이런 분들은 절대 그런 거에 관여를 안 하세요. 네.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관리실 가서 알아서 하세요로 차보는데 보안들은 다 해줘야 되거든요. 의무상. 네. 사실 보안들이 아파트 잘 만나면 편하게 갑니다. 하는데 그게 아닌 회사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좀 빡빡해 구는 곳들
그런 것도 그런 게좀 심해요. 하기야 뭐 이것도 결국에는 뭐 그냥 아파트 뭐 관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별의별 일들이 많을 그렇죠. 거라 생각은 해요. 예. 그런 곳들은 원래 본인이 알아서 피해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기면 유도리 있게 알아서 저 본인이 피하고 본인이 회피를 하고 뭐 나중에 어차피 욕만 먹으면 땡이니까. 네. 욕 한마디 먹고 말지 굳이 그걸 가봐요. 좋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예. 스스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야, 오늘은 그래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귀신만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사람이 몸으로 움직여버리면, 그때는 진짜 실상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도 안 좋은 또 선택을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또 결말도 너무 안 좋고, 그죠? 그렇죠. 자, 오늘 익명님께서, 아파트도 보안 일을 하시면서 어떤 한 신들린 주민분을 만났던 그 당시에 또 실화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익명님. 예, 수고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익명님도 이야기 자체를 너무나 또잘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실제로 본인께서 겪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실감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깔끔하게 이야기 잘 해주셨고,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저희 동네에서 이런 분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경우들을 실제로 겪으신 분이 있다면 또 언제나 위에 있는 제보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